자, 운영체제 강의 10번째 시간,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FC, FS, 그리고 SJF, First Come, First Served, Shortest Job First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Shortest Job First를 우리가 보니까, 얘는 이제 probably optimal해요. 최적이라는 게 증명 가능하다는 거죠. FCFS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왜 이게 이제 minimum average waiting time을 가지느냐? average waiting time 측면에서 이 최소다라고 볼수 있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shortest process를 긴 거보다 먼저 앞에 놓는다면은 이 waiting time은 이 short process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긴게 있는데, 이 짧은 게 뒤에 가면 이 웨이팅 타임이 길어지는데, 얘 앞으로 가면, 이 웨이팅 타임이 길, 이긴 웨이팅 타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웨이팅 타임 확 줄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웨이팅 타임이 이만큼 늘어나요, 그죠? 그런데, 요 늘어나는 길이보다 요 줄어드는 이긴 웨이 프로세스의 늘어나는 이 웨이팅 타임보다 이 짧은 웨이팅 그 프로세스의 이 줄어드는 웨이팅 타임이 항상 더 크죠. 왜냐하면 더큰 경우에만 앞으로 보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증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hortest job first scheduling이 average waiting time 측면에서는 최적의 솔루션이다, 옵티멀하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구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next CPU burst time을 우리가 저거 기준으로 삼는데 이 next CPU burst time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 들어올 때 제가 CPU 얼마 씁니다라고 이렇게 예약을 걸어주면 되게 좋은데 실제로 우리는 알수 없죠. 우리가 프로그램 짤때이 프로그램은 얼마 걸립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shortest job first scheduling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approximate 하자는 거죠. 근사적으로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next CPU burst를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무당도 아니고,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이 next, predicted CPU burst time이 가장 짧은 거를 우리가 shortest job first SJF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얼마나 쓸지는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next CPU burst time을 예측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과거를 보고 얘가 이제 과거에 CPU를 많이 쓰던 애였으면 그 CPU를 요번에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과거에도 보니까 CPU 딱 들어오자마자 얘가 한 그거 뭐 5ms 쓰고 이제 나가더라. 계속 6ms 쓰고 나가더라. 또 4ms 쓰고 나가더라. 이러면은 이제 얘는 과거를 보니까 CPU를 많이 안 쓰는 애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과거에 측정된 이 값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exponential average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 지수적으로 평균, 지수적 평균을 내보자는 거죠. 왜 지수적으로 평균을 내느냐? 이 과거에 얘가 짧게 썼다고 해가지고 요번에도 반드시 짧게 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길게 보는데 최근에 많이 썼으면 최근에 저거 이그
CPU 버스트 타임을 우리가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수적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타우 n 플러스 1은 알파 타우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타우 n이다. 이렇게 이제 수식을 세우면 이 타우 n이 CPU n번째 그 CPU 버스트 타임이고 타우 n 플러스 1의 예측 가능, 요번에, 이제, n 플러스 1이니까 이번에, 저거, 사용할 CPU 버스트 타임에 대한 예측 값이죠. 그죠? Predicted Value고. 알파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가중치 파라미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경우에, tau하고 ti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처음에 tau i가 그 10이었다고 쳐요. 알파를 2분의 1로 줘 봅시다. 알파를 2분의 1로 주면, 즉, 그, 가중치를 딱, 즉, 그, 최근 거를, 이제, 최근 거에 이렇게 2분의 1 루트 n으로, 가중치를 주면, 자, 타우 i가 10이었으니까, 그 다음 째의 타우 n 플러스 1은, 이게 0이라고 치면, 타우 0이라고 치면, 타우 1은, 타우 2분의 1, 타우 n 플러스 2분의 1, 타우 n이잖아요, 그죠? 즉, 6의 2분의 1 더하기 10의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죠? 8이 되죠, 그죠? 5 더하기 3이니까 8이 되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2니까 6이 되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죠. 그리고 3 더하기 2니까 5가 되죠.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3이니까 얼마입니까? 18 나누기 6 하면은 9가 되죠. 그리고 11 되고 12 되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실제로 얘의 CPU 버스트 타임이 요렇게 됐는데, 타우 값이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요렇게 작으니까 이제 쭉 같이, 아이고, 같이 줄어들다가 또 늘어나니까 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얘의, 이동평균선 역할을 해주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알파가 2분의 1 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알파를 1로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를 1로 줘버리면 얘가 1 마이너스 이게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tau n 플러스 1은 그냥 tau n이 되죠. 만약에 0으로 줘도 마찬가지죠. 0으로 주면 tau n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파가 0이나 알파가 1이면은 완전히 과거만 쳐다보거나 완전히 최근 것만 쳐다보게 되니까 알파를 뭐 0.5로 주던가 아니면 0.8 정도 주던가 0.2 정도 주던가 해가지고 이제 이 CPU 버스트 타임을 예측하면은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얘가 CPU 쓸 때마다 시간을 쭉 기록해 놨는데 이걸로 뭐그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동안 기록해 놓으면 이 양만 해도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쇼티스트 자퍼스트는 이론적으로 옵티말이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알고리즘 스케줄링 알고리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옵티말한 게 SJF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살펴봐야 될게 쇼티스트 자퍼스트 알고리즘은 프리엠티브 할 수도 있고 난 프리엠티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내가 어떤 그 프로세스 P0가 지금 원래 이제 CPU 버스트 타임이 10인데 한5 정도를 실행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때 레디 큐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 이제 남은 5초를 5ms를 쓰면 이제 P0은 끝나요, 그죠? 그런데 여기 P1이 갑자기 도착을 했는데 이게 P1의 CPU 버스트가 1이에요, 1. 그러면 얘의 남은 시간보다 얘가 더 빠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솔루션은 그래도 얘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컨텍스트 스위치 하는 것보다는 그냥 5초 기다렸다가 얘가 5초 기다렸다가 이제 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non preemptive죠, 그죠?
그 다음에 1초 도착했어요. 1초짜리가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너 5초 남았네? 나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일할 거야. 1초 일하고 빠져나오면 얘가 이제 다시 들어가서 남은 5초를 하면 되죠, 그죠? 이게 프리엠티브죠, 그죠? 선점형. 얘는 비선점형. 자, 어느 게더 유리합니까? 선점형이 더 유리하다는 거는 알수 있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쇼티스트 잡퍼스트를 해보니까 짧은 거를 먼저 진행시키면 얘의 긴 점유하고 있던 얘의 긴 대기 시간이 저거 대기 시간 늘어나는 것보다 1 늘어나죠. 얘가 대기 시간 5초보다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면 대기 시간 5초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니까 프리비어스 프로세스를 선점해 버리느냐, 프리엠티브 하느냐, 선점시켜 버리느냐, 아니면 끝까지 실행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난프리엠티브하게 비선점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레디큐에 들어갈 때마다 그러면은 얘의 남은 시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CPU 버스트 타임의 남은 시간을 아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더 짧으면 남은 이 current 그 executing 프로세스보다 짧으면 preemption, 그러니까 선점을 시킬 거냐 말 거냐의 결정 문제도 이론적으로는 더 짧은데 그렇게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점하는 거를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남아있는 시간이 더 짧은 거를 선점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preemptive shortest first scheduling이 되는 겁니다. 선점형 shortest job first는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SRTF scheduling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SRTF는 선점을 시키는데 이 current learning process를 언제 선점시키느냐 하면은 요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CPU 버스트가 현재 러닝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리메이닝 타임보다 더 작으면, 아이고, 요렇게 되는구나. 더 짧으면, 요렇게 되는구나. 얘를 이제 선점시켜서 얘를 쫓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non-preemptive shortest job first는 이 CPU 버스트를 다 이제 피니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반면에 이 SRTF는 안 기다리고 선점시켜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arrival time에 ready queue가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엔 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arrival time이 다르죠. 0, 1, 2, 3.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버스트 타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자,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P1이 도착하는 거는 0초에 도착했고, 1초에 P1이 도착했고, 2초에 P2가 도착했고, 2초에 P3가 도착했고, 3초에 P4가 도착했죠. 자, 요렇게 이제 도착을 했다고 봤을 때, 제일 처음에는 P1이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레디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0라고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초 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1초 후에 이 버스트 타임이 8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초 실행했으니까 리메이닝 타임이 얼마예요? 리메이닝 타임이 이제 7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P2가 도착했는데 얘는 어라이벌 타임이 1인데 4예요, 그죠? 그럼 4는 7보다 짧죠? 그러면 선점시켜 버린다는 거죠. SRTF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P2가 실행이 돼요. 자, P2가 실행되는 중에 이제 2초쯤에 P3가 도착했어요. 2초쯤에 P3가 도착했는데 얘는 9예요. 지금 P2에 남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4에서 1 빼면 이제 1초 실행했으니까 1 빼면 3이 남았죠. 그죠? 3보다 9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4가 도착했을 때도 보니까 5예요. 그죠? 얘는 3에서 또한번더 1초 실행했으니까 이제 2가 됐잖아요. 그죠? 2가 5보다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P2가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2하고 P3, 저거 P3하고 P4하고 P1은 웨이팅 큐에 기다리겠죠. 그죠? 그래서 자, P1과 P3와 P4는 웨이팅 큐에 기다리는데 얘가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2가 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 얘 P1은 7이 남았죠. 요 8에서 1만큼 실행했으니까. P3하고 P4는 아직 실행 안 했으니까 P3가 9, P4가 5죠, 그죠? 그 제일 짧은 건 누굽니까? P4죠. 자, P4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P4가 쭉 실행을 해요. 여기서 이게 짧아지면 얘하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쭉 실행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P1과 P2가 남았죠, 그죠? 얘가 들어와서 이제 7초간 실행을 하죠, 그죠? 그리고 P3가 이제 들어와서 실행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arrival time이 달라지고 burst time이 정해졌는데, 얘가 또 실행한 만큼 요걸 빼줘야 되니까 remaining time 계산을 해서 이 remaining time보다 더 짧은 게 도착을 하면 선점을 해줘 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요 time 그 간트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total waiting time은 이제 얘는 0에서 10까지니까 10, 그 얘가 요까지 요요저 1이 도착해가지고 요까지 왔는 요 사이 10 빼기 1요요 시간을 웨이팅 했다, 그죠? 그래서 10 빼기 1이 되고 나머지 1 17 빼기 25 빼기 3, 그러니까 P3는 여기서 이만큼 17 동안 기다렸고, 아, 도착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도착 시간이 또 다르니까, 그거 도착 시간을 빼주면, 1, 2, 3을 빼주면 각각의 시간에서 웨이팅 시간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합하면 2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4분의 26이니까 6.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 SJF하고 비교하면 이 6.5는 아마 더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non preemptive shortest first scheduling, 즉 SJF 가지고 이렇게 간트 차트를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average waiting time을 계산해 보면 7.75가 된답니다. 그러면 아까 6.5보다 7.75가 더 길죠? 아, 아니구나. SJF가 더 길죠, 그죠? SJF가 더 길고, 그게 아니고, 모르겠다. 헷갈렸다. 자, 여기서 웨이팅 타임을 계산해 보니까 STRTF가 SJF보다 더 짧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거 도착하자마자 바로 선점을 해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선점을 못하는 SJF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최적은 SRTF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타임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Non-preemptive SJF하고 preemptive SRTF를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면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거는 어떤 프로세서가 CPU를 선점하면 쭉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나온다는 얘긴데, 타임 쉐어링을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죠. 만약에 CPU 버스트가 굉장히 긴 애가 CPU를 잡고 있는데 내가 이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 반응을 안 해주잖아요. 그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거는 굉장히 블락킹 IO가 걸려서 버벅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RR 스케줄링은 뭐냐면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라운드 로빈,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프리엠티브 FCFS라고 보면 돼요. FCFS가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시분화를 해가지고 이 타임 퀀텀을 주는 거예요. 시간 단위를 줘가지고 이 시간 타임 퀀텀만큼만 실행하면 무조건 빠져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초시계를 하나 딱 잡고 CPU를 딱 CPU에 진입하는 순간 요 이땅 해가지고 어떤 타임 퀀텀이 딱 지나면 이제 이런 걸 보통 이제 왓치독이라고 하는데, 왓치독 같은 것들이 동작을 해가지고 왓치독 타이머가 타임 퀀텀 지났어, 너 나가, 이렇게 쫓아낸다는 거죠. 프리엠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타임 퀀텀은
혹은 이제 타임 슬라이싱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을 쪼갠다고 해서. 그래서 이 타임의 슬라이스 혹은 타임 퀀텀을 이 아주 작은 시간 단위로 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10ms 정도 준다는 거죠. 10ms.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레디 큐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겠어요? 서클러 큐로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클러 큐 해가지고 얘가 실행해 P1, P2, P3 실행했다가 P4 실행, P3, P4 실행했다가 또 P1, P2, P3, P4 이렇게 이제 쭉 실행해주면 시간으로 분할돼가지고 사이좋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스케줄러가 이제 레디 큐, 서클러 큐를 빙글빙글 돌면서 CPU를 다음 프로세스에게 하나씩 넘겨주면 됩니다, 그죠? 타임 퀀텀을 인터벌로 두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이 CPU 버스트 타임보다 원 타임 퀀텀보다 짧을 수가 있죠. 즉 타임 퀀텀을 1세컨드를 줬는데 500ms 실행하고 얘가 끝났어요. 리턴 메인 함수에서 리턴하거나 엑시트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500ms만 실행하고 빠져나오겠죠. 웨이트를 하거나 뭐 이러면은 자발적으로 빠져나오는 발런티어리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요 시간을 지나서 계속 실행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요때는 이제 그 무조건 타임 퀀텀이 익스파이어 됐으니까 이 프로세스가 이 그 자발적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면 이 만약에 이 원 타임 퀀텀보다 더 긴 CPU 버스트를 갖고 있으면 인터럽트를 걸어준다는 거죠. 타이머가, 와치독 타이머 같은 게 인터럽트를 걸어가지고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고 또 다시 레디 큐에 들어가서 끝에 들어가겠죠, 그죠? 프로세스는 이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P1, P2, P3, 24, 34, 33 우리가 처음에 FC, FS 가지고 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24 다 하고 그 다음에 3하고 3 이렇게 그 단순 FC, FS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타임 퀀텀을 줘보자는 거죠. 타임 퀀텀이 만약에 4라면 4를 쪼개가지고 얘가 4만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Q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P2가 실행되는데 얘는 타임 퀀텀을 이 4면 타임 퀀텀 다 못 채우고 3초 만에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P3도 타임 퀀텀을 다 못 채우고 3초 만에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P1에 들어가서 이제 남은 시간 그 얘는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계속 자기가 CPU를 계속 획득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계속 점유할 수 할 수도 있게 하는데 나갔다 들어왔다고 쳐도 이렇게 이 컨텍스트 스위치 타임을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웨이팅 타임을 계산해 보면 P1 입장에서는 여기서 요만큼 대기를 했죠, 그죠? 6초만큼 대기를 했고 P2는 요만큼 4, P3는 요만큼 7. 그래서 6 더하기 4 더하기 7은 17이 되고 나누기 하면 5.6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verage waiting time은 이 RR 팔레시에서 오히려 더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RR은 그냥 RR만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SJF하고 이런 거 하고 이제 그거 서커스 쓰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로빈은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명하죠. RR 스케줄링은 타임 퀀텀이 주어지고 이 타임 슬라이스가 익스파이어 되면 프리엠프트 한다는 거죠, 그죠? 선점시켜 버린다는 거죠. CPU를 뺏어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프로세스의 버스트 타임이 타임 퀀텀을 익시드하면 넘어가면 이 프로세스는 쫓겨난다. 그리고 다시 레디 큐에 들어가서 CPU 획득할 때까지 대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RR 알고리즘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이 타임 퀀텀을, 타임 슬라이스를 크기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확확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 타임이 10인데 타임 퀀텀을 12로 주면 얘가 한번 획득하고 쭉 실행하고 끝나죠, 그죠? 컨텍스트 스위치는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타임 퀀텀을 6으로 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컨텍스트 스위치가 0초에서 6초까지 갔는데 이때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획득하면 또 이제 그 4, 4초 정도 더 실행하니까 컨텍스트 스위치가 한번 일어나요, 그죠? 근데 이제 타임 퀀텀을 1로 주면 몇번 해야 됩니까? 컨텍스트 스위치가 9번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10을 이제 1로 이렇게 적으면 요 중간에 있는 선이 다 컨텍스트 스위치 선이니까 9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 할때 무슨 시간이 발생합니까? 디스패치 레이튼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리던던트한 타임으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컨택트 스위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퀀텀을 크게 주면,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모든 프로세스가 한번 획득하면 끝까지 가죠. 타임 퀀텀이 무한대인 걸 뭐라고 하죠? FC, FS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반대로 퀀텀을 너무 잘게 쪼개가지고 타임 퀀텀이 0.001ms다. 그러면 디스패치 타임이 0.001ms면 어떻게 돼요? 컨텍스트 스위치 해가지고 인스트럭션 한 개도 실행 못하고 다시 쫓겨나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타임 퀀텀을 얼마로 할 거냐, 이 시스템 그 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운영체제의 성능이 많이 좌지우지된다. 이거는 이제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너무 이제 상황이 복잡하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한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도 마찬가지예요. 턴어라운드 타임은 얘가 이제 타임 퀀텀을 요렇게 P1, P2, P3, P4가 이제 6, 3, 1, 7일 때이 에버리지 턴어라운드 타임을 계산해 보면 이게 10일이었다가 타임 퀀텀을 1로 주면 10이었다가 타임 퀀텀을 2로 주면 이제 11.5가 됐다가 다시 10.8쯤 되겠네요. 10.8.9인가? 8인가 9인가 됐다가 또 12.2쯤 됐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타임도 이 타임 퀀텀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타임 퀀텀을 너무 많이 줘도 턴어라운드 타임이 떨어지고 너무 적게 줘도 턴어라운드 타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요 지점을 찾아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 기반으로 스케줄링 하는 거. 그래서 이 레디 큐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쇼티스트 잡퍼스트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를 줘보자. 그러면 이제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줄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프라이오리티를 어소시에 시킨 다음에 각 프로세스에다가 이 결합된 이 프라이오리티 값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높은 하이어스트 프라이오리티를 우리가 CPU에 얼로케이션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퀄이면 FCFS 방식으로 먼저 도착한 놈한테 주면 되니까 문제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실은 프라이오리티 베이스트 스케줄링을 공부했어요. 뭘 했냐면 SJF가 잘 생각해 보면 이 프라이오리티 베이스 스케줄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SJF에서 프라이오리티 어떻게 정했죠? Next CPU Burst 혹은 Predicted CPU Burst의 인버스 역으로, 그러니까 프리딕티드 CPU 버스트가 크면 클수록 프라이오리티를 높여준다. 낮게 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정을 로우 넘버를 높은 프라이오리티라고 이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급으로 해도 되고. 자, 우리는 책에서는 이제 숫자가 작을수록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이번에 이제 프로세스가 5개입니다. 외래 점점 많아져. 어쨌든 얘가 이제 그 레디큐에 보니까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버스트 타임과 프라이어리티가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프라이어리티 이거를 이제 SJF 같으면은 그 CPU 버스트의 역값이겠죠. 그죠? 자,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낮은 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고 했으니까 1 얘가 제일 낮죠. 그럼 P2가 먼저 들어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행하는데 얘는 1초 실행하고 끝났어요. 그죠?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2인 P5가 들어와서 5초 실행하죠.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가 3인 P1이 들어와서 10초 실행하죠.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가 4인 P3이 들어와서 2초 실행하죠.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가 5인 P4가 들어와서 1초 실행하죠.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는 그 여러분들이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스스로 구현할 수 있겠죠. 그죠? 8.2가 나온답니다. 책에. 그리고 에버리지 턴어라운드 타임은 책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라이오리티 스케줄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프리엠티브 하게 할 거냐, 난 프리엠티브 하게 할 거냐가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 이미 우리도 이미 해봤어요. 그죠? 프리엠티브 한건 뭐였습니까? SRTF였죠. 그죠?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난 프리엠티브 한 거는 뭐였죠? Shortest Job First였죠. 그죠? 이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뭐냐면 스타베이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기아. 굶어 죽는 놈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indefinite blocking. 무한대로 대기해야 되는. 이거는 쉽게 예상이 가능하죠. 그죠? blocked process가 있으면 이게 이제 ready to run, ready queue에 있는데 어떤 CPU를 대기하고 있는 이 레디 큐에 있는 이 프로세스가 블락킹 프로세스라고 보면 로우 프라이오리티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라이오리티가 낮은 거는 자, 레디 큐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SJF가 그예 프라이오리티 스케줄링이라고 치면 SRTF라고 해야 되겠죠? 선점행이니까. 비선점행의 경우는 발생 안 하는데 선점행의 경우에 얘가 만약에 알지? 비선행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겠네. 얘가 만약에 이제 레디큐에 있는데 계속 짧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프라이어리티 높은 것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얘는 실행을 못하고 이제 그거 계속 여기서 대기만 하고 있는 거야. 레디큐에서. 그런 걸 우리가 스타베이션 기아라고도 한다는 거죠. 데드락에서 또한번더 나올 건데 스타베이션은.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스케줄러 입장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에이징을 하자는 거죠. 나이를 먹인 자. 그러면 어떤 이제 프로세스들이 아주 오랜 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자꾸 얘의 프라이오리티를 강제로 높여주자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아무리 긴 거라도 점점점 프라이어리티가 높아지니까 짧은 게 들어와도 얘가 프라이어리티가 더 높으니까 CPU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non-preemptive priority scheduling은 항상 starvation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aging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그냥 priority scheduling만 단순하게 쓰지도 않고 라운드 로빈만 단순하게 쓰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라운드 로빈 방식과 프라이오리티 스케줄링을 섞어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어스트 프라이오리티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하는 그 전략을 취하되 만약에 프로세스가 프라이오리티가 같으면 라운드 로빈으로 스케줄링을 해 주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P1, P2, P3, P4, P5 다섯 개가 있고 버스트 타임 있고 프라이오리티가 있고 요번에는 프라이오리티가 같은 게 있죠. 그죠? 2위와 3, 3이 같죠. 그러면 이제 얘의 타임 퀀텀을 또 2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P4가 0에서 7까지 실행되고, 그 다음에 7부터 9가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P2 해가지고 3, 1, 5, 1, 5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요게 지금 내가 요거 저거 어라이벌 타임을 따로 안 적어서 그런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주어지면 요렇게 이제 주어지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가면 또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멀티레벨 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프라이오리티 베이스트 이 스케줄링을 이 프라이오리티를 어떻게 주냐면은,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 게임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 전화를 혹은 카카오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는 중에도 사운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죠? 혹은 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데이터를 받아야 되죠. 자, 이런 프로세스들이 각각 있을 때 얘들이 각각 다 동일한 프라이오리티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 그 시그널을 처리해 주는 거, RF 시그널을 처리해 주는 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프라이오리티를 이렇게 NGA 프라이오리티를 배정해 줘 가지고 각각에다가 레디큐를 따로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리된 레디큐에 각각의 프라이오리티를 부여해 가지고 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요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리얼타임 프로세스들, 실시간 처리를 해 줘야 되는 프로세스들의 높은 프라이오리티를 줘가지고 얘의 레디큐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세스의 레디큐,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레디큐,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치 프로세스, 뭔가 그 다른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들 이렇게 해주면, 요거를 먼저 막 실행해 주다가 이제 이 큐가 비면 요 큐를 실행해 주고, 요 큐가 비면 요 큐를 실행해 주고, 요 큐가 비면 요 큐를 실행해 주자는 거죠.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그죠? 이걸 멀티레벨 큐 스케줄링. 각각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은, 아까 우리 에이징을 공부했듯이, 에이징을 시키듯이, 자, 이 멀티레벨 큐인데 이 각각을 얘를 분리해 놓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얘가 계속 실행하다 보면 얘 밑에 거를 실행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얘들이 프라이오리티가 낮긴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 제일 우선순위 높은 큐는 퀀텀을 8로 줘가지고 들어와서 짧게 실행하고 빠져나가자는 거죠. 그런데 퀀텀을 8 줬는데도 다 실행 못하고 얘가 웨이팅 큐에 가는데, 이번에는 여기 들어간 웨이팅 큐는 타임 퀀텀이 16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CPU를 조금 더 많이 쓸수 있죠. 처음에는 요만큼 썼는데. 그 다음에 들어왔는 거는 FC, FS에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을 다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층층이 쌓아놓으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요만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만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만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 실행하고, 뭐 이렇게 그 점점점, 많은 CPU 버스트 타임을 할당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PU 바운드, 그 CPU를 많이 쓰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CPU 할당 시간을 점점 더 많이 받고, CPU를 적게 쓰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서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빠져나가고, 빨리 처리하고 빠져나가고, 점점 그 자주 들어올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MLFQ, 멀티레벨 피드백 큐가 이제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실전 OS의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그 멀티코어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니까 아주 복잡하죠.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현대적 컴퓨터에서 프로세서 스케줄링을 안 하죠. 왜? 스레드를 지원하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스레드 스케줄링을 하기 때문에 스레드 스케줄링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가지고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스레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지, 그죠? 유저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인데, 이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를 스케줄링인데, 그 중에서도 커널 스레드만 스케줄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운영체제 커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유저 스레드는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관리하지, 커널은 유저 스레드가 어떤 게 도는지 몰라요, 그죠? 뭐만 해주면 됩니까? 매핑만 해주면 되죠. 이 커널 매니 투 매니 모델로 커널 스레드가 있으면 이 커널 스레드를 가지고 유저 스레드에 매핑 시켜가지고 이 유저 스레드에 서비스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운영체제 OS 입장에서 OS 커널은 CPU 스케줄링을 뭐로 합니까? CPU 스케줄링을 커널 스레드를 가지고 커널 스레드를 가지고 우리가 스케줄링을 한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다 커널 스레드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지만 우리 그 수업 범위를 벗어나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의 스케줄링은 또 완전히 다른 주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리얼타임, 즉 실시간 운영체제, 실시간 OS는 뭐냐는 거죠. 윈도우즈는 실시간 OS인가? 아니죠. 리눅스는 실시간 OS인가? 아니죠. 안드로이드는 실시간 OS인가? 헷갈립니다, 그죠? 우리가 실시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떤 타스크를 완료할 수 있어야지 그거를 우리가 실시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소프트 리얼타임과 하드 리얼타임. 자, 소프트 리얼타임은 뭐냐면 크리티컬한 리얼타임 프로세스가 반드시 노 개런티라는 거죠. 반드시 그 시간 안에 끝내진 않는데, 대신 그 크리티컬 프로세스가 난 크리티컬한 프로세스보다는 더 빨리 실행되도록 보장해 주는 걸 우리가 소프트 리얼타임이라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전화기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치면, 우리 전화 통화할 때 RF 패킷이 쫙 넘어오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막 처리해가지고 이제 그 음성으로 변환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수없이 넘어오는 이 RF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스피커로, 소리로, 사운드로 재생시키는 이 프로세스는 요거를 다 처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초에 이 RF 신호 1MB를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1초가 아니고 0.0001초 만에 처리를 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킷 한두 개 날려 먹어가지고 말이 끊겼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안녕세요 이래가지고 하자가 빠졌어요. 그래도 듣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처리를 빨리 하게 해주지만 좀 놓쳐도 괜찮다. 그게 이제 소프트 리얼타임인데, 반대로 하드 리얼타임은 예를 들어서 로켓 같은 경우에 로켓을 우주에 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안드로메다에, 안드로이드, 안드로메다, 라임이 좋네. 안드로메다에 가고 싶은데 쭉 가다가 이제 궤도 계산을 쭉 해요, 그죠? 근데 궤도 계산을 약간만 0.1초만 늦게 해가지고 이거 약간만 틀어보면 이게 이제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갤럭시에 가고 싶었는데 안드로메다로 가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드 리얼타임은 이렇게 어떤 타스크가 반드시 데드라인 안에 실행되는 것을 하드 리얼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줄러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겠어요? 하드 리얼 타임 스케줄러는 반드시 혹은 소프트 리얼 타임도 마찬가지로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선순위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기도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판되면서 이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달 탐사 로켓 달탐어그 저거 그로로로 뭐더라 그달 탐사 이 저거 그 아이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달 탐사선에 그 땅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거 저거 화성 이렇게 표면을 돌아다니던 얘가 우선순위 역전 때문에 죽었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실행시키고 했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은 우리가 소프트 리얼타임과 하드 리얼타임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챕터는 엑셀 사이즈를 한 번씩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테이블이 주어지는 엑셀 사이즈가 꽤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직접 풀진 않고 그냥 한번 같이 보기만 합시다. 5.3절, 엑셀 사이즈 5.3을 보면 이제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라이벌 타임이 있고, 버스트 타임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에버리지 턴어라운드 타임을 계산하라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가 턴어라운드 타임 계산하는 거다 같이 해봤으니까, FCFS로 턴어라운드 타임 계산하라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턴어라운드 타임을 SJF로 계산하라. 만약에 RTF로 계산하라. 혹은 라운드 로빈과 SRTF를 섞어서 계산하라.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혹은 또 요거를 웨이팅 타임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승리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드릴 테니까,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퀴즈를 칠 테니까 공부를 요거를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번은 자 SJF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그 하는데, 만약에 얘를 이제 지금 어라이벌 타임이 0.00초에 P1만 도착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P1이 실행하다가 컨텍스트 스위치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잘 읽어보면 이 P1이 여기서 기다리지 말, 그 바로 실행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P2가 도착하면 먼저 실행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퓨처 날리지 스케줄링이 된다. 그래서 내가 미래를 알고 있으면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이 미래를 안다는 게 사실은 이 P1이 그 이전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재진입했는 경우면 이그 프로세스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대처를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많이 있으니까 그거 다 풀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좀그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